채팅방에 공유를 해줬었잖아요. 네. 이제 제목에 이제 젠더와 난민을 뽑아서 달았더라고요. 신문에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젠더, 난민뿐만이 아니라 여기 적혀 있는 모든 뭐 아동, 장애, 노동 이런 분들이 사회적으로 말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가야트리 스피방이 말한 서발턴 개념이랑 똑같은데, 스피방이 말했던 서발턴은 뭐냐면은 어떤 것을 정의하기 위해서 지워져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국민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난민, 젠더뿐만이 아니라 아동, 노동 막 이런 것도 지워져야 됐었고, 장애인도 지워져야 됐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상인, 성인, 남성 이런 것만 남아 있어야 됐던 게 국민이었던 거죠. 자기네들도 모르게. 이런 분들이 정말로 나쁜 분들이어서 이런 생각을 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대신에 지금 사회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 분위기를 많이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런 일종의 헤게모니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사회에 대한 울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좀더 좋겠습니다. 마지막 혐오성 댓글은 분노를 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그 분노가 어디서 기인하는가를 봤을 때 이런 댓글이 있어요. 배려? 여성 배려, 동성애 배려, 난민 배려만 배려겠지. 왜 나를 향한 배려는 없느냐? 왜 이들만 우대하느냐? 이건 역차별이다. 그러니까 나도 남의 거를 뺏어서 인권을 가져오지 않았듯이 상대방도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고, 그게 내 거에서 이렇게 떼가서 무슨 내가 받았던 인권 100에 20을 떼주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우리가 맨날 주장하듯이 인간이라면 당연히 받아야 될 거를 해주자는 것뿐인데, 그걸 이렇게 뺏긴다고 생각을 하는 건 어떻게 보면 그만큼 사회가 힘들다고 볼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가르쳤다라고도 볼 수도 있겠죠. 요즘은 이성보다는 감성의 언어의 시대인 거잖아요. 그쵸. 또 논리를 덧입히기 위해서 뭐 가짜뉴스 같은 것도 다 받아들이고 이런 게 되게 요즘에 문제라고 느껴져서. 혐오라는 감정은 어떻게 보면 되게 인간적인 감정이기도 해. 징그러운 거, 막 되게 냄새가 엄청 역한 거 이런 걸 보면 당연히 싫어하는 감정이 들죠. 하지만은 그 혐오를 일종의 그 사회적으로, 사회학적으로 가져와 보면은,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음식은 식탁이나 접시 위에 있어야 되고, 쓰레기 봉지 안에 있으면은 아무리 방금 넣은 쓰레기 음식물이더라도 음식물 쓰레기가 되는 거고, 사람들은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존중되어 왔던 분류들 있잖아요. 우리 한국인 아니면 뭐 노동 이런 거에 분류를 혼란시키는 존재들이 있으면은 이걸 약간 더러운 걸로 만들어 버려요. 혐오의 감정이 논리적으로 설명을 못하지만은 내 안에 있었던 어딘가에 자기도 모르는 기저의 분류 체계를 건드려 버린 거죠. 이제 그 관념들을 또 도와주는 게 과학이 또 역설적으로 도와주기도 하죠. 동성애를 하게 되면 에이즈가 확산된다. 여기는 안 나오지만 채식도, 채식을 하면 몸에 안 그쵸. 좋다 막 이런 무슨 논문을 어디서 맞아. 봤다는 듯이 들고 오는 맞아. 그런 걸로 힘을 얻기도 하죠. 기사를 공유해주면서 주변 친구들이랑도 얘기를 많이 해봤다 그랬잖아요. 네. 걔네들도 악플 읽게 해줬어요, 저한테. 친구들은 뭐라고 했어요? 아무래도 이거를 졸업 요건으로 한다고가 좀 많긴 하죠. 이거를 무조건 들어야 된다고? 그쪽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게 수립이 된 건지 모르겠지만, 이 정책이 과연 학생들의 의견은 반영이 되었는지, 학생들이 이런 커리큘럼에 어떻게 일조를 했는지가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혜인 씨 친구들은 반응이 어땠나요? 온라인 강의로 진행되니까 얼마나 양질의 강의로 이어질지 좀 실효성에 좀 의문이 생긴다?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일종의 양심 고백을 하자면은, 저희 네. 학교가 그 성적을 보려면은 네. 폭력 예방 교육 인강을 무조건 봐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인터넷 강의로 한다는 것 자체가, 그쵸. 특히 졸업 요건으로 만든 순간은, 그러니까 누가 듣고 싶어서 이걸 신청하는 게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댓글 분들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그냥 애들이 안볼 수도 있어요. 그냥 틀어놓고 뒤에 소리도 0으로 해놓고 그러니까. 넘길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혜인 씨가 그말 했었잖아요. 이런 거는 약간 토론하는 쪽으로 수업을 하면 더 좋지 않겠냐. 저도 이 수업에 가장 이제 기대하는 거는, 아까 혜인 씨가 말씀하셨듯이 어떤 게 좋다,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이런 존재들이 있었다는 거에 대한 말을 해주고, 그러니까 난민이라는 것도 있어, 우리 사회엔. 우리 사회에는 너가 모르는 성소자들도 있어. 그 사람들이 그러면 그걸 듣고 흘릴 수도 있지만은, 그거에 대한 이제 그래도 인식이 하나 생겨나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그거에 대한 관심이 생기면은, 그거에 대한 관련된 강의를 찾아들을 수 있게 연세대에서 이거에 관련된 이제 필수 교양이로든 전공으로든 강의를 좀더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젠더든 난민이든 자기 개인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이 사회에 대한 일갈로 좀 받아들이시고, 여러분들을 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계기가 된 사회를 욕하는 거니까 그거를 좀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딸을 아마 사회운동 하실 거예요. 이분도 막 일본 불매운동도 아마 하고 계실 텐데 막 그런 거와 똑같이 사회에 대한 일갈래 하나로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이런 수업을 들을 때도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요. 제이슨 오늘 더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언제나 할 얘기는 많지만은 그건... 다음을 기약하면 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아래 댓글을 통해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